네, 안녕하세요. 정의당 선임 대변인 김종철입니다. 이거 공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따로 공지를 드리지 않고 해서. 오늘은 따로 브리핑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오전에 제가 이제 이번에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, 그리고 오늘로서 좀당 대표 선거 관계로 대변인은 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감사드리고요. 정의당 당 대표 선거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고, 그리고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시작이 됩니다. 22일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26일까지 투표를 완료하고 26일 저녁에 최종 투표 공고를 하게 될 예정이고, 또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처음에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과반수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해서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 10월 최종 6일까지 결선 투표를 마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후보로 나오는 배진교, 김종민, 그리고 박창진, 그리고 저 김종철 4명의 당대표 후보들에게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고, 그동안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